자, 오늘은 37쪽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시간경. 이 시간경자는 우리 그 한밤중을 삼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1경을 초경이라고 하고 초경, 2경, 3경, 4경, 5경 그러지요. 5경이면은 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3경이라고 할 때 3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3경이라고 해요. 여기 경자는 밤경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시간경자예요. 시간경 깊을 심 고개령 바깥 외 풀을 청 원숭이 원 휘파람 소 안개 연 이자는 일반적으로 연기 연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안개 자욱 낀 것을 연이라고 해요. 안개 연 맑을 담 모래사 머리두 흰백 백로로 잠잘면 물강 다랑누 제비연 춤출무 알지 봄춘 저물모 언덕농 나무수 깨꼬리 앵 노래가 생각상 여름하 하늘천 네. 또박또박 읽어보시지요. 경심영외 청원소하고 연담사두 백로면이라 네. 강로연무 지춘모하고 농수앵가 상하천이라 네.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경심이라고 하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밤 시간경자니까 밤을 셀 때만 경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밤시간이란 뜻이에요. 밤시간이 즉 밤이 깊어진다. 반대로 심영하면 말이 될까요? 깊은 고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좀 이상하죠? 깊은 고개는 산속 깊이 들어간 고개를 심영이라고 하겠네. 그죠? 그러나 영, 외 두 글자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고개, 박. 그러면 네 자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경심영외 밤이 깊어지니 고개 바깥에는 원숭이는 원숭인데 무슨 원숭이에요? 푸른 원숭이에요. 푸른 원숭이가 휘파람을 불고 전체 하면 어떻게 되죠? 밤이 깊어지니 고개 밖에는 푸른 원숭이가 휘파람을 불고 연담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안개가 이 담자는 짙을 농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안개가 옅게 깔리는 거지요.
안개가 옅게 깔리다. 사두 하면요, 모래 사자인데, 모래 사자는 주로 어디 있지, 모래가? 강 언덕에 있거나, 그죠? 그런 데 있지요. 그러니까 모래 마루, 모래 머리, 그죠? 모래 백사장 머리에, 그런 뜻이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연담사두. 어떻게 해석할까요? 연기, 아니, 안개가 옅게 낀 모래 머리엔 백로 면이라. 흰 헤오라기가 졸고 있구나. 그럼 휘파람을 불면 소리가 나지요. 이건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고, 잠자고 있다는 것은 졸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반대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뭘 또 상징합니까? 원숭이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한다는 것은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고, 그죠? 백로가 졸고 있다는 것은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꾸가 딱 되지요? 경심, 영외, 청원소하고, 그럼 어떻게죠? 밤이 깊어지니, 고갯마루 밖에는 푸른 원숭이들이 휘파람을 불고, 연담, 사두, 백로면이라, 안개가 옅게 깔린 모래 백사장 머리엔, 그죠? 흰 백로들이 졸고 있구나. 한쪽은 점점점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것이 짙어지고요. 한쪽은 아주 한적하지요. 그렇게 대꾸가 돼요. 강루하면 뭘까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강루하면 강가에 있는 누락이지요. 누각이지요. 강가에 있는 누각. 연무하면 제비 연자 춤출 무자니까 제비들이 춤을 춘다. 그럼 네자 합하면요, 강가에 있는 다락에는 누락에는 제비들이 춤을 춘다. 지춘모 할 때 춘모 두자 해석할 수 있어요? 봄날이 저물어 간다. 지춘모하면 봄이 저물어 감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지요? 제비는 언제 온다겠지요? 네? 제비는 삼진날 온다겠지요? 삼진날이 며칠이 됐어요? 음력으로 3월 3일이 됐어요. 그러면 봄이 저물어 간다는 건 뭘까요? 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지요? 봄은 음력으로 따지는데 정월, 2월, 3월이니까 음력 3월이 되면 봄이 다 저물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 춘, 모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강가에 있는 그 누각에 제비들이 와서 춤을 추니 아하, 봄날이 벌써 저물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상 요즘 학생들한테 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라고 물을 때 답변한 학생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봄이 언제일까요? 그럼 3월부터 5월까지인가요? 막 이래요. 이게 이제 음력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옛날엔 뭐라고 했어요? 시절이라고 했나요? 시절이라고 했지. 때를 모른다 했어요. 농수 한 뭐죠? 언덕에 서 있는 나무지요. 네, 언덕에 서 있는 나무에서 앵가, 깨꼬리가 노래를 한다. 그럼 깨꼬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뭐가 온다는 거지요? 여름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 할 때 이 천자는 하늘천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날씨라는 뜻이에요. 여름날 날씨를 생각하게 하네, 그런 뜻이에요. 이 천자는 지금 중국에서는 날씨를 천기라고 해요. 천기, TNC 발음 이렇게 하는데요. TNC 배웠어요?
티엔치 하오 이렇게요. 날씨가 좋다 이렇게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농수 엥가 언덕에 있는 나무에서 꾀꼬리들이 노래를 하니 여름날을 생각하게 하네. 여기 생각 상자하고 앞에 구절에 알지자는 동사지요. 뭐 생각한다, 안다 이렇게 돼요. 댓글을 한번 해보세요. 강로 연모 치춘모하고 농수 앵가 상하천이라. 되게 강변에는 이 높은 그 누각이 있지요. 여기 임진강가에는 뭐가 있던가요? 반구정이 있지요. 거기 가면 아주 시원하니 앞에 탁 트여 좋지요. 근데 그 누각 위에 제비들이 와서 춤추기 시작하면 아하 이제 봄날이 저물어가고 있구나, 이제 여름이 도래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농수엔가 상하천이라 저 언덕 강 언덕 나무 위에서 끼꼬리들이 노래를 하면 여름날이 됨을 생각하게 되더라. 꾀꼬리는 어디서 온다 했지요? 주로 그 상수리나무 잎이 필 때쯤 되면 잎이 노랗거든요. 그리고 버드나무 잎이 필 때는 처음엔 노랗거든요. 그 사이에서 보호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여름날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는 경심 영외 청원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식구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중국에 그 삼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협, 협곡. 중국에 아주 대단한 삼협이 있어요. 그 삼협 가에 거기 배를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양쪽 언덕에 원숭이 떼가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운다고 하는데 이 중국 시에는 원숭이 울음소리, 원숭이 휘파람 소리가 시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이 구절은 우리나라 배경으로 쓴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경심령의 청원소하고 밤이 깊어지자. 저 고개 바깥으로, 즉 멀리서 그런 뜻이지요. 멀리서 푸른 원숭이들이 휘파람을 불고. 주로 왜 불지요? 님 찾기 위해서 불어요. 봄, 어떻게 보면 여기도 뭐 적합한 건 아니지만 여기 푸를 청자를 넣은 걸 보면 봄날을 상징해요. 뒤옆에 그 흰백자를 쓴 걸 보면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을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청백 이렇게 대구를 넘으로써 봄 가을로 대구가 되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봄은 푸를 청자 청색의 상징 색깔이에요. 가을이 되면 흰백자 백 백색이 가을의 상징색이에요. 그럼 여름은 뭘까요? 붉을 적자지요. 겨울은 검을 흑자예요. 그렇게 색깔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강로 연모 지춘모하고 농수 앵가 상하천이라. 여기서는 봄과 여름이 서로 연결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계절은 칼로 무대듯이 딱 잘라서 봄이다 여름이다 이렇게 안 되지요. 이게 서로 봄하고 겨울하고 섞여 있는 그 공통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하고 가을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사계절을 360일로 볼 때 사계절로 나누면 90일씩 이하잖아요. 근데 실제 계절은 봄은 72일, 여름도 72일. 그 겹친 부분들을 다 곱하면은 전부 합하면 72일이에요.
그래서 봄하고 겨울하고 겹친 부분에서 겨울날에도 봄처럼 따뜻한 날이 9일, 그리고 봄날도 겨울처럼 추운 날이 9일, 그거 합하면 18일인데 18일 곱하기 4를 하면은 72일이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다른 계절은 모르는데 봄날 겨울과 같이 추운 날을 꽃샘추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꽃샘추위는 대략 며칠? 9일이니까 한 10일 정도는 겨울같이 추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름에도 봄날같이 그런 날이 9일 정도 있고요. 여름에도 여름 후반부에 가면 가을처럼 서늘한 날이 그렇게 있다는 거지요. 사계절은 전부 다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럴 때 그거를 사람들이 캐치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어디서 안다? 그 기미를 보고서 안다. 근데 이 뒷구절은 기미가 뭐예요? 강 언덕에 있는 누각에서 제비들이 춤을 추는 걸 보고서 봄이 저물어가는 것을 알고, 그리고 꾀꼬리 노래소리가 들리면서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선창을 할게, 따라 읽어보세요. 경시명회 청원소하고, 경시명회 청원소하고, 연담사도 팽노면이라, 강로 연모 지춘 모요, 강로 연모 지춘 모요, 농수앵가 상하천을, 경시명의 청원소하고, 경시명의 청원소하고, 연담사도 팽노면이란, 연담사도 팽노면이란, 강로 연모 지춘 모요, 농수앵가 상하천을, 농수앵가 상하천을. 아주 좋은 구조래요.